여러분 잠깐만요. 아, 또 지금 전화 왔다. 여러분들 뭐죠? 또 지금 전화 왔어요. 형님. 아니 왜 짜장면 시켰는데 왜 안 와요? 연기 좀 부자연스러워. 아니 너한테 전화했냐? 예. 네. 그러니까 너무 티났어. 아 티났냐? 너무 티나네. 나 오늘 지금 나 그래도 나 오늘 그거 생인데 좀 좋은 말 좀 해줘. 덕담 좀. 좋은 말? 덕담 좀 해줘. 여전히 대구방에 고추장 묻히고 다니네. 아 덕담 좀 해줘. 그 삼자성어 있잖아, 고추장. 했잖아, 삼자성어. 뭐라고 했니? 고사지네. 아니 사자성어. 삼자. 아 지금 나도 아 삼자성어. 아 삼자. 우리 삼자성어 야 이. 아 나도 뭔 말인가 했네. 나도 뭐 삼. 나 지금 가방끈 짧아본 거 지금 나 걸려올 뻔했잖아. 네 생일하고 그 생일 그걸 111이라고 빼빼로하고 네 자체도 빼빼로잖아. 와 또 어떻게 진짜 이것이 진짜 악구가 왜 이리 잘 맞아 그냥? 어? 똥차냐? 아니. 어제 덕담 해줄 생각 없습니까? 이제 나도 이제 슬슬 한번 또 출발해 보려고? 예, 슬슬 출발해 봐야지 이제. 적당한 말 해주십시오.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이렇게 어떻게? 적당한 말 해주십시오. 아, 지금 내가 너한테 아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썼거든. 아 진짜로? 아 진짜로요? 아, 잠깐만 나 그 담배 하나 피고 하도 겁나게 쑥스러운다야. 부금도 내가 나 따로 다 준비했어. 아, 부금도 준비했다고요? 전나게 닭살 생길 것 같다요. 어떻게 뭐 깔아봐요? 예, 자 이제 갑니다. 야, 여러분들 기대하세요. 저 뭐 할 말 있다니까 제가 부근 깔아드릴게요. 자,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는지,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 굉장히 큰 기대해 주세요. 옥으로 아닙니다. 굉장히 큰 기대해 주세요. 얼만큼 대단한 말을 하는지, 얼만큼 진짜 진정성이 있는 그런 방송 그런 얘기를 하는지 기대 이빨 해주십시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갑니다. 빨리 진짜 빨리 나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빨리 말해 진짜로. 알았어 알았어 부담 안 줄게. 시즌하면도 그렇게 부담 안 주 그냥 크게 그런 거 없이 보신다고 하니까. 아니 네가 이미 비밥 다 깔아오르는데 어떻게 한대. 아니 그래도 뭐가 빨리 한마디 해줘. 자 보아라. 아, 우선 너 생일 축하한다. 형이 옆에 함께 축하를 해줘야 당연하지만 이렇게 뿐이 축하를 못해줘서 많이 미안하다. 니콜아, 우리 참 오랜 시간 형과 아우로 지냈구나. 그 많은 시간 동안 항상 너는 내 옆에 나는 너 옆에 서로를 지켜주며 지냈어. 생각난다 너 처음 봤던 그날 한강촌에서 방금 12시간 이바이라고 나온 광부였지. 눈이랑 강냉이 뿐이 안 보였던 너가 지금은 화장의 기술로 마이클 잭슨이 됐지. 참 용됐지. 그려. 아 내가 너 이렇게 갈굴라고 편지 쓴 건 아니니 왜 자꾸 너 흑역사를 꺼내서. 아 미안타. 아 쏘리. 이코라 많이 힘들지? 안다 너 힘든 거 알면서. 내가 너 이렇게 챙겨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다. 늘 함께했던 우리가 지금은 각자의 길에 서서 지내고 있지만 우리 우정은 늘 변함이 없다. 참 너가 대견하다. 혼자는 절대 못 간다는 중과 이제는 혼자도 잘 해결하는 너 모습 볼 때마다
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. 내가 방송을 못 나온 뒤 너가 처음으로 말했지. 형님, 저 흉가여행 좀 다녀올게요 하고, 그 말을 그때 너가 처음 했을 때 진짜 나 많이 놀랬다. 이제는 혼자서 척척해 나가는 너 모습에 진짜 진짜 많이 놀랬지. 휴가에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.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위험도 하고 둘이 가도 힘든 휴가 여행을 너 혼자 간다고 그러니 그때 내가 진짜 많이 놀래고 걱정했었다. 이쿠라, 언제부턴가 너랑 나랑 우리 이름이 난또치가 됐고 넌 마이콜이 됐고, 하지만 너랑 나랑은 본명보다는 난또치가 어울린 것 같고 넌 마이콜이 어울린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. 우리 흉가에 우리 흉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다 돼가네. 참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, 안 그냐? 별별 이상한 소리도 들어보고, 욕도 먹어보고, 부모님 욕도 들어보고. 하지만,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너가 있기에,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팬분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. 이코라, 내가 방송에 안 나온 지도 거점 반년이 지났네. 올해 우리가 대상 후보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. 하지만 대상 후보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순전히 다 너의 노력으로 이룬 결실이고, 고맙다. 이코라, 형이 돌아갈게. 조금만 버텨라. 우리 다시 그날이 오면 예전처럼 멋지게 달려보자. 너한테 일이 생기고 나한테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너와 내가 있기에 우린 그래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 같다. 힘내라, 이코라. 그리고 내 동생이란 게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코라, 내가 주신을 적었는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고. 도마 우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꼬리님, 또치님 울지 마세요. 그래도 얘기한다잉. 야, 이 새끼야, 내 생일 외상으로 넘긴 것 같더라.
몇 달 지났지만 그래도 받을 거 좀 받자. 수벌로만. 이거. 아. 아 왜? 웃음도 떼올라지 말고. 아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